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한 잔 받으시죠. 일단 시험이 예년과 달리 어려웠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1차를 보신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3차를 준비하셨던 분들 유예 탈락을 하시고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영어하고 새로 1차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선택법이 어렵게 나와서 회계학을 풀 시간이 없었고 예전에 합격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 정도로 공부하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N차 이상이신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이 저도 3차에서 떨어져 봤지만 저 때는 정말 3차 떨어지면 병신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험 준비 시간도 모자랐고 시험 자체도 어려웠고 N차생 분들 중에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거고 사실 1차를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그 쉽다는 사실 쉬운 것도 아니죠. 쉽다고 알려져 있는 1차를 떨어진다는 거는 본인에게도 사실 화가 날 거예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방심했을 확률도 높고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확률도 높고 집에 와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시험장에서 시간 없이 풀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경험 일단 떨어지신 거에 대해서는 위로밖에 드릴 말이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고 예전에 합격했던 그런 기억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이번 시험처럼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멘탈 특히 작년에 아깝게 2차에서 최종 탈하신 분들한테는 더 충격이 클 수 있어요. 나는 2차에 아깝게 떨어지고 9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다시 2차를 봐서 합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차를 떨어져 버리면 2021년 세무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지만 세무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 이미 나이가 많이 돼서 다른 길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최종 합격을 준비하려면은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몇 달 놀아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동차생들 열심히 하는 동차 기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발 맞춰서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쉬어야겠죠. 충격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시면서 다 털어버리시고 또 3차생, N차생이 아니시더라도 1차 시험에서 또 떨어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또 떨어져가지고 1차만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도 내가 왜 1차를 떨어졌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분명히 2차 수준으로 공부한 것 같고 공부가 작년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내 실력이 발휘가 안 되고 점수가 낮게 나오고 패닉이 오고 내년엔 정말 다를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올해는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이었고 어쩔 수 없이 2차 경쟁률을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냈어요. 근데 내년에는 짝수회이기 때문에 짝수회는 항상 시험이 쉽고 홀수회는 시험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떨어지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차생 분들도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3차생일 때 한번 떨어져 봐서 그 기분을 잘 알죠. 정말 쪽팔리죠. 그 쉬운 1차 시험도 떨어졌는데 예전 같았으면 3차생이 1차 떨어졌다 하면은 에이 병신 저걸 떨어지냐 무슨 핑계를 대도 먹히지가 않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셔도 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모자랐어요. 시험도 이제까지 봤던 거랑 좀 판이하게 다른 선택법이 원래 시간을 아끼고 회계학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선택법도 어려웠고 회계학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도 모자랐고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운이 없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차 이상이 되면 뭐 수험에 있어서는 실력은 거의 뭐 엄청나게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얼마나 그 목적 적합하게 객관식이면 객관식에 맞춰서 준비를 했느냐. 아마 3차생 분들 가운데는 연수서만 계속 보고 학급 이런 걸로 이제 잠깐 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봐서 비벼봐서 합격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합격이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또 내년에 또 올해 어렵게 나왔다고 너무 과투입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전에 합격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차 합격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나중에 3차생이 되면 아 그때 1차가 쉬웠지 라고 기억이 보정될 수 있지만 그때 1차생 때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내년에 또 시험 보실 때는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셔가지고 꼭 동차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세무사 법인 다니는 현직도 아닌데 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저도 3차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니까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본인을 믿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3차 떨어졌다고 밝혔을 때 이제 지금도 3차생 병신 이렇게 치면 제가 나와요. 뭐 유튜버 하는 사람 중에 3차생 중에 떨어진 병신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 1년 지나면은 또 서서히 이제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고 정말 같이 필드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1차 시험에서는 물론 붙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떨어져봤자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그 구간에 몰려있고 택도 없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좀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미 뭐 2차생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단지 이제 객관식 준비를 좀 소홀히 했고 방심했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겹쳐가지고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파이팅 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자기가 시험을 더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또 제가 공부방송 스트리머니까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저는 시험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시험 봤다 안 봤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붙으면 붙은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제 또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수험생 코스프레하는 공부방송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방송을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랑 같이 공부를 맞춰 나가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올해같이 어려운 1차 시험을 뚫었다는 거는 2차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탄력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진짜 절치부심해가지고 한 번에 고득점으로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년 시험, 올해 시험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열공 시공 빡공 파이팅입니다. 파이팅!